삼성 아메리카, LG그룹이 작년 미국에서 각각 22만 TEU와 13만 7천 TEU의 물동량을 수입해 수입 물동량 순위 7위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아메리카도 미국 50대 수입업체에 등재됐다고 미국 해운 전문지 차나루 부커머스는 밝혔습니다. 이들 국내 주요 4대 대기업은 상위 100대 수입업체의 실적에 견조 11.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월마트, 타깃, 홈디포, 로스 등 미국 주요 4대 유통업체가 여전히 상위 5대 수입업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해운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 해운사에 5,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심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원 노련은 선원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HMM 노사 임금 협상 문제도 적극 나서 해결점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TS라인은 중국과 호주 항로를 잇는 컨테이너선 항로 중국 호주 익스프레스2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1700 TEU급 컨테이너선 4척과 2700 TEU급 2척 등 총 6척의 자사선을 투입해 칭다오 닝보 상하이 난사 시드니 브리즈번 가오슝 닝보 칭다오 구간을 주 1회 운항할 예정으로 중국 호주 간 항로는 주 2편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TS라인은 해상 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오른 호주 항로에서 선복을 확대해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조선이 코프가 선종으로 꼽히는 LNG선과 시황급 등으로 발주가 늘어난 컨테이너선 등을 골고루 쓸어담으며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사수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LNG선의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93%에 달하며 7%인 중국을 압도했습니다.